퇴근 시간에 대박. 4시 반이구나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용.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이죠. 밥, 아침에 제가 터진 만둣국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점심으로는 치킨 먹었어요. 입술이 좀 빨갛네. 금요일 공강이어서 다행이다. 아 맞아, 개강했다 하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퍼진 만둣국이 아니라 만둣국인데 그 왕만두였거든요. 그 만두가 그냥 터져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터진 대로 맛있게 먹었어요. 아침에 먹는 만둣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컴백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살 안 찌게 잘 관리할게요. 커피 필요한 시간이야. 맞아요. 아, 오늘 커피 한 잔도 안 먹었거든요. 일부러. 아, 어제 저도 모르게 커피를 세 잔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어. 25, 21 아직 2화까지 보고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보고 있네 계속. 오늘 뭐 했냐고요? 비밀.
반가운 얘기다. 얼마 전에 졸리랜처 사탕 샀어. 사과맛 다음으로 좋아하는 맛 뭐야? 아니 근데 그거 맛이 한 5개인가 6개 있거든요. 근데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불다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그냥 주머니에 넣은 거를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까서 먹었어요. 근데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맛있기만 하고. 근데 진짜 안 보고, 색깔 안 보고 뭔지 모르고 먹으니까 맛이 다 약간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아무거나 집어 먹어요. 근데 진짜 다 맛있어요. 뭐 되게 사탕이 개운해. 팬미팅 옆자리 분이 그거 주셨는데 맛있었다고요? 우와, 되게 훈훈하다. 승민아, 나 최근에 교정 시작했는데 너무 괴롭다. 화이팅!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유지장치는 아직 안 껴봐서 모르겠네. 근데 그것도 그만큼 괴롭다 하더라고요. 안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곡? 트랙리스트 떴을 때 그거 너무 귀여웠어요. 약간 멋있었어. 그 가로등 나사가 가로등에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저 롤리스트리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교정기 빼면 웅냥냥 말투 사라져? 그건 너무 슬픈데. 아니에요. 근데 교정기 끼고 저 발음 연습 말할 때랑 노래할 때 되게 티안 나게 하려고 많이 연습을 해놨었어가지고 아마 껴도, 빼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앞머리 만져보고 싶다, 우리 복스리. 지금까지 승민이가 스포한 거 있냐고요? 아 진짜 1도 없어요. 진짜 1도 스포 안 했어요. 뭐. 나사가 샤워하는 거 같다고? 그게 뭐야? 승민아, 민호가 너랑은 그냥 안 맞다는데 승민이 생각은 어때? 뭐, 형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떻게 다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리무진 서비스 곡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거냐고요? 처음에 곡을 정할 때 인생 곡 하나랑 그다음에 자유로 부르고 싶은 곡 하나, 그다음에 듀엣 곡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자고 하셔서 인생 곡은 그냥 평소에 엄청 자주 부르고 오래전부터 불렀던 취중진단 골랐고, 근데 그것도 항상 이렇게 1절까지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다 이렇게 완창할 기회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뒷부분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불렀고, 그다음에 이별 뒷면은 사실 제가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가사도 너무 좋고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라서 그냥 몰래몰래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면 잘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를 했죠. 희재도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한 소절 했는데 되게 재밌게 나와가지고 좋았어요. 트레일러에 아가 승민 케이크는 그 아마 그때 먹진 않았고 네, 그냥 소품으로만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 찍으면서 만약에 이걸 제가 찍다가 창빈이 형처럼 오프면 어떡해요? 라고 스키지기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큰일 난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거 처음 본 스테인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그 진지한 그 분위기 속에서 한입거리 와. 다음에 불러보고 싶은 노래 있냐고요? 비밀, 비밀. 창빈이 형 프리허그도 진짜 어이없었어. 아, 그 리무진 서비스 촬영할 때 이렇게 멤버들이랑 뭐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정신없어서 이제 하느라 이게 못 보고 있었는데 멤버들이 이제 계속 자기가 폰볼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쫄래쫄래 보고 와가지고 막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는 너무 어색한 거야.
내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또 재밌었고 그냥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는 것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 정도로 좋아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냥 아 노래하고 오는구나 정도일 줄 알았는데 팬미팅에 딱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숙소 돌아가서 애들이랑 야식을 먹는데 릭스랑 이엔이랑 현진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이엔이 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막 부분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줘요. 근데 차마 제 입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고요. 네, 좀 많이 어색했어요. 이별 뒷면 첫 소절 듣자마자 소름 돋았어. 감정 전달하는 게 진짜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 사실 근데 이별 뒷면은 그 몰입을 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냥 첫 소절부터 아예 확 잡고 들어가야 되는 노래여가지고 그 두 글자 좁은으로 시작하잖아요. 좁은으로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톤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고민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듣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와닿고 근데 들을 때는 쉽게 편하게 들려야 어떻게 듣는 입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와닿게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또 많이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 사실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부르는 거에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맞아요. 평소랑 또 다른 분위기 목소리긴 했네요. 진짜 댓글 얼마나 빨리 올려면 내가 이거 안 잡으면 지금 못 읽어요. 하나하나 잡으면서 읽어야 돼. 창빈이 형 브이로그에 저 나온 거 봤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나갈 줄 몰랐네. 기특해 죽겠다. 아나바다는 언제 맞춰본 거냐고요? 그거 그냥 당일날에 리허설 한두 번 해보고 바로 예, 녹화 들어가서 토크하면서 녹화한 거예요. 진짜 진행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부를 수 있었어요.
창빈이 형이랑 한이도 부부를 엄청 칭찬했다고. 아나바다가 엄청 좋았구나. 나 리노 형인데 피어나다 첫 소절이 뭐였더라? 피어난다. 아나바다 화음 라인이랑 그런 거를 다 그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진짜 좋았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정인이가 너 노래 듣고 올 뻔했다고요? 다음에는 올리겠어. 승민아 어차피 안 읽어줄 거니까 말할게. 오늘 너무 이쁜 거 알아? 감사합니다. 이번 원필 오빠 노래 중에 최애곡은 뭐예요? 저는 그리다 보면, 저는 마지막 쪽에 있는 노래가 다 좋더라고요. 늦은 끝이랑 그리다 보면, 그리고 행운을 빌어줘.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몇 번의 6시다. 인프제가 뭐예요? INFJ? 인프제 왜? 성격이 어떤데요? 어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승민아 인프제 어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댓글에서 승민아 인프제 어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인프제 성격 짱 좋고 마음씨 곱고 최고야. 결혼하자?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잘안 울어? 나는 울어 하면 네 하고 울어. 울어!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근데 그런 장면이 있으면 한 번에 확 와서 좀 터지는 것 같긴 해요. 딱히 그런 기억이 없긴 한데 잘 우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딱히 그래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아직 영화나 드라마를 막 폭넓게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승민아, 오른쪽 인이어에는 뭐 있어?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색. 왜냐면 제가 인이어를 이제 거의 왼쪽밖에 안 끼거든요. 오른쪽은 밖에 소리 들으려고. 새로운 친구한테 말 거는 법 알려줘요. 오빠 경험으로. 새로운 친구한테 말 거는 법?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나? 같은 반, 새로운 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도 미안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나도 기억이 잘안 나네. 뭘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또막 초면인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퍼스널 컬러가 뭐예요? 그것도 뭐 검사하는 건가? 본적 있는 것 같은데. 뜨아 세잔 마셨는데 지금 너무 졸려. 자장가 불러주면 낮잠을 잘게. 아니 근데 뜨아는 좀 먹으면 잠 오던데 아닌가? 나 따뜻한 거 먹으면 좀 잠이 와요. 그래서 아아 먹는 거지. 아이 캔 스피크 보면 안울 수가 없다. 난 아이 캔 스피크 보면서 울었어. 이거 얘기가 맞네. 뭐 드라마예요? 영화인가? 평생이란 거 쉽지 않은 거 아는데 너라면 가능할 것 같아. 우리 오래 보자 승민아. 네 노래 계속 듣고 싶어. 오래오래 해야지. 강쥐야, OOTD 알려줘. 잠깐만. 그냥 청바지예요. 인이어 왜 흰색으로 했냐고요? 그냥 제일 깔끔하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흰색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싶었어요.
번쩍번쩍한 거. 내 스타일 아니어서. 오늘 사복인데. 아, 웜톤 쿨톤 퍼스널 컬러. 나는 근데 웜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흑발 하고 나서 좀 쿨톤 같다는 얘기도 듣고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뭘까? 뭔 것 같아요? 아, 승민아 일기장에 일기만 써? 아니면 스케줄 정리도 해? 저 스케줄 정리도 하고 그 하루 일과 정리랑 매일매일 스케줄 정리도 하고 일기 쓰고. 네, 나 일기장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기장은 그거 그 어디였지? 아트박스에서 샀습니다. 올해 일기장은 뭐 사지 하면서 찾아보다가 샀어. 아, 근데 물론 나도 진짜 자기 전에 하루 정리하면서 쓰기 싫고 그냥 바로 침대에 다이빙 하고 싶은 날도 있는데 그냥 뭐 하나의 그게 됐어요. 뭔가 안 쓰고 자면 좀 찝찝해. 그래서 정리 최대한 당일날에 해놓고 하면 날아가는 기억들이랑 날아가는 그 순간의 그 감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서. 일기는 몰아쓰는 맛인데 그런 맛도 모르겠네. 아니 근데 몰아써본 적도 당연히 있죠. 이틀 3일치 누나는 일기장에 화난 것 뿐이더라. 흑흑 회사 그만둬야 되나. 나도 근데 화난 것만 쓴 날이 있는데 뭔가 되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날은 그냥 다음날에 써버려요. 안 쓰고 스케줄 정리만 하고. 부정적인 건 보통 나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 때가 많아서. 승민아 팬 되고 처음 보는 브이앱이에요. 반가 반가. 오래오래 봅시다. 오래오래 오래오래. 승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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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악 불러줘. 매니악 맨.
매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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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필터가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 근데 아보카도 아니 지금 그 끄겠다는 게 아니라요. 안녕. 안녕. 매니악. 매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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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재밌으면 됐다, 승민아. 오케이, 그만할 때 됐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풍사에 삼켰습니다. 하나, 둘, 셋. 리무진 서비스 촬영 후에 일기에 뭐 썼냐? 그동안 또 이런 기회가 있기 전까지 보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뭐 어쩌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다시 좀 노래 부르면서 느꼈던 하루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게 편집돼서 길게 나와가지고 스테이가 보고 더 좋아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뿌듯하게 잤던 것 같아요.
저 뒤에 나사 같은 거 뭐야? 스포야? 근데 진짜 이제 나사만 나오면 다 스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지금 교정 때문에 입 안에도 지금 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사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내 입, 내 교정기도 스포야? 이렇게 세 개 있거든요. 진짜 리무진 서비스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또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냥 스테이가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준비하면서 진짜 쌤을 거의 매일매일 봤거든요. 체크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또 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했죠. 연습을 해도 스테이한테 보여주고 들려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일단 샤워하고 유산균 챙겨 먹고 아침에는 일단 가습기를 끕니다. 가습기를 끄고 방에 있는 안마 커튼을 촥 열고 창문을 살짝 열어준 다음에 그냥 냅다 다 벗고 샤워실로 달려갑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로션을 착착 해주고 머리를 말립니다. 그리고 립밤도 슬쩍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아니죠 그 전에 옷을 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립밤을 발라주고 머리를 말립니다. 머리를 말리고 정수기 앞에 가서 유산균이랑 물을 마셔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나갑니다. 요새 그 반팔 반바지 입고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즐겨 하는데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반팔 반바지 입고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서 전기장판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다람쥐자 뭐 그거는 너무 더워가지고 요새 못 입어. 확신의 제일에 바꾼 치약 어떠신가요? 나 되게 시원하고 좋은데 그냥 치약은 다 똑같은 치약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좋긴 좋았어. 사복이라고 웬일로 목걸이 했어? 저 뭐야
데키라랑 비키라 할 때도 목걸이 자주 했어요. 불닭치약? 에? 머리 짧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잘 안 된다 지금. 셀카를 찍어보도록 할까요?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아, 한 장만 더.
아, 그만치. 아. 요즘에는 복싱은 안 해요. 복싱장까지 막 가야 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아, 왜냐면은 내가 봤는데 내가 잠깐 딴데 보라고 해줘도 절대 딴데안 보여. 절대로. 그냥 그딴데 보라고 내가 말한 게 잘못이지. 절대 딴데안볼 거야. 복싱 가면 줄넘기 3,000개를 시킨다고요? 누가 그래요? 안 그러는데. 그러게, 폰케이스 슬슬 바꿀 때 됐는데. 마땅한 거 있으면 바꿔야겠다. 복싱 배워보고 싶은데 많이 힘들어. 아, 근데 진짜 힘들긴 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팔이 마지막에 진짜. 2월 29일은 포차코의 생일이었어요. 그 귀여운 강아지.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 눈 이렇게. 폰께 바꿀 때 법을 해. 오키. 캡처 타임? 오케이. 갑시다. 무슨 포즈를 해볼까? 다음에 캡처. 승민이 이제 민우랑 복싱해도 이길 수 있나? 확실한 건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절대 못 이겨요.
마지막 포즈. 오케이, 끝났다. 기통샷. 요새 자는 시간 맨날 달라요. 보라트, 소나트? 정확하게 눈이 가운데 있다. 점액추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뜨끈한 우거지 갈비탕.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거지 갈비탕 저녁 메뉴로 추천해주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미 치킨 먹는 중이라고요. 맛있겠다. 우거지 갈비탕. 해피 붉은. 나도 맛있는 거 먹을게. 안녕. 안녕. 안녕.